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명언아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옆에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. 아이스크림을 그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. 반원은 반절짜리 원을 의미해요. 두 번째는 물결문이라는 말을 쓸 건데요. 이렇게 위로 아래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물결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. 세 번째는 삼각형을 그릴 건데요. 삼각형을 그릴 때 마치 끝이 동그란 것처럼 표현해서 나타내 줄 거예요. 이 세 가지의 모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이스크림을 그려봐요. 첫 번째, 반원을 하나 그려주세요. 우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파서 아이스크림을 얹어주잖아요. 아이스크림 콘에 그 모양을 표현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여기에 물결 무늬를 표시해 주세요. 위와 아랫부분에 물결 무늬를 표시할 거예요. 그리고 이 둘을 서로 이어주세요. 세 번째, 이 아래에 아이스크림 콘을 그릴 거예요. 가운데 부분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된 삼각형의 모양을 떠올리며 완성해 주세요.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먼저 색칠해 줄게요. 색칠해 줄 때는 가장 밖에 있는 선을 먼저 칠하고 안쪽을 메꿔주세요. 아이스크림 콘 부분도 함께 색을 칠해 줄게요.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콘에 무늬를 넣어 줄 건데요. 여기에 무늬를 넣어 줄 때는 이 아이스크림 콘의 아랫부분이 둥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살짝 둥글게 말아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이 아이스크림 콘이 둥글다는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. 그럼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. 둥글게, 둥글게, 둥글게. 마치 둥근 부분을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이 닿지 않는 부분도 손을 한 번씩 돌려주면서 그리면 조금 더 실감나는 둥근 형태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. 반대쪽도 둥글게, 둥글게. 머릿속으로 둥근다는 생각을 담아두고 그리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이 완성이에요.